마음.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. 왜냐면 제가 다 배워버렸거든요. 네. 첫 곡 플라이 들려드릴게요. 제가 무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담이 걸렸는데 이게 무게를 돌릴 수가 없어요. 근데 노래하는데 예 할 때마다 지금 온몸이 째째하거든요. 네, 여러분들 잠잘 때 조심하시고요. 네, 사실 제가 굉장히 퍼포먼스로서의 그 무대에 좀 이렇게 많은 걸 투자를 하는데 오늘 매력적인 그 오늘 굉장히 정적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네, 그렇고요. 다음 저희가 한창 요즘에 EP 앨범 준비 중이니까요. 첫 번째 들려드렸던 곡은 Fly라는 곡이고요. EP에 수록될 곡입니다. 다음 곡은 디지털 싱글로 나와 있는 곡이에요. Friday라는 곡입니다. 자자! 끝났어요? 정적인 포지티브 보여드릴게요.
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거기에 힘을 받아서 또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곡은 Thumbs Up이라는 곡입니다. 네, Thumbs Up. 네, 그렇고요. 그렇습니다. 네, 저희가 펀치 다음 곡 Thumbs Up 들려드리면요. Go!
FF에 와서 제가 밴드 시작하고 첫 공연을 FF 때 했는데요. 또 이렇게 아픈 날도 FF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.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겠죠? 하! 네, 그렇습니다. 네, 지금 약간씩 뚝뚝 이게 제동이 걸릴 때마다 뇌정지가 오기 때문에 좀 괜찮을 때 빨리 말 뱉고 다음 곡을 해야 되겠습니다. 다음 곡 뭐죠? 네, Waiting For라는 곡이고요. 다음 앨범에 수록될 곡입니다. 여러분들 혹시나 8월 말에 저희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나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네. 다음에 혹시나 오늘은 제가 아프니까 큰 동작을 할 수 없는데 다음 주에 또 저희가 공연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아쉬우면 다른 모습을 또 다음 주에는 낫겠죠. 네. 그러니까 더 똑으로 오시면 나는 더 많이 뛰어다닐게요. 네. 그렇습니다. 다음 곡 Waiting For 갈게요.
네, 다음 곡은 It's Time이라는 곡인데요. 잠깐만 세팅을 할게요. 네, 저희가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. 이 친구는 원래 베이스를 치는데 손가락이 다쳐가지고 요즘 신디사이저로 하고 있고요. 저는 오늘 갑자기 담이 와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. 여러분 담 걸려보셨어요? 저는 담이 엄청 걸렸거든요. 이런 것까지 몰랐어요. 저는 알베는 거, 뭐 목 그 잠 잘못 자서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건 아예 움직일 수 없더라고요. 하지만 저는 지금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. 네, 그렇다는 걸 알려드리고요. 네. 여름에 여러분들 집에 물이 안 새겠지만 저희 집은 물이 샜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 항상 물 조심, 불 조심 하시고요. 담 조심하세요. 네. 다음 곡은 It's Time이라는 곡인데요. 저희 검색하시면 있으니까요. 한 번씩 들어봐 주시고 다음에 공연 오실 때 친구 한 세 분씩 데리러 오세요. 저희를 보러. 감사합니다. 다음 곡 It's Time 시작합니다. 스토리.
아픕니다. 네. 다음 주에 낫겠죠. 다음 주에 또 공연 있으니까요. 저희 마지막으로 마지막 한 곡 남았는데요. 저희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유튜브, 뮤지션 리그 다 만들어놨습니다. 네, 여러분들 페이스북 오셔서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저희 다음 공연 일정, 시간, 뭐 계획, 뭐 영상 이런 거 있으니까요. 보셔서 네 저희 라이브에서 혹시 공연이 없을 때 아쉬운 분 좀 돌리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고요. 저희는 펀시티였고요. 마지막 Like a Dreaming이라는 곡인데요. 이것도 녹음 있으니까 여러분 찾아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럴까요?